어? 오디션? 뭘 오디션이? 와, 심각하다. 자, 물 좀 하나씩 주시고 약간 긴장하는 거 좀 먼저 찍을게요. 잠시만. 아니, 뭐 찍을까? 아니, 이게 아니 왜 이렇게 기준이 됐습니까? 아, 저, 죄송한데 아니, 저 심사위원단님 미안한데. 네. 전 가수예요. 난 가수잖아. 저 또 12명이기 때문에 네. 온전히 가수 소개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진짜 사실 7주년 치고는 진짜 차린 게 없어요. 상다리 부러지게 좀 차렸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늘 우리 저번에도 먹지 않았나요, 이거? 이게 1년 전 우리가 단합 할 때도 이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멤버입니다. 이 친구. 시원한 떡이 뭐야? 뭐가 든 거야 이게? 이거 얼려 먹으면 맛있잖아. 아, 이게 뭐가 들어갔는데 이게? 우유. 아, 이게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거야? 떡이 쫄깃쫄깃하잖아. 야, 이거 떡 좋아, 맛있어. 난 시원해서 좋아. 차가우니까 맛있어. 우유 크림이 너무 맛있어. 이거 얼려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자, 일단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오늘 성대하게 발표할 게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상민 씨. 성대하게 발표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음악의 신으로서 미우스의 OST 프로젝트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었어요? 야, 그런 게 있었어요? 나 뭘 언제 했습니까, 그런 걸? 어디서 난리가 났죠? 언제 했습니까, 그런 거? 이거 우리가 쉬쉬한 거죠. 네. 방송에서 아니, 오늘 쉬쉬한 거 아니에요? 저와 이상민 씨가 단독으로 네. 처음에 이거를 리허설로 한번 진행을 해봤었어요. 근데요? 그랬다가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왜? 아, 근데 세야 무슨 새니 나는 난당긴다 미우새 우리 미우새 우리가 간다 미우새가 간다 우리의 미래. 그랬다가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왜? 너무 허접하다고 내가. 그게 아니라 뭐 세야 난리가 들었어요. 이 정도 방송 봤죠. 이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잠깐 보고 외웠죠. 지금 이게 아니 누구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정민 씨 좀 네. 얘기해 주시죠. 프로젝트. 지금 일단 미우새 아들들 모두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우리가요? 네. 아들들 모두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우리가요? 네. 저는 처음 듣는데. 근데 형님, 그때 저희가 방송 봤는데 파트. 노래가 너무 별로였어. 어떤 부분이 별로? 아, 잠깐만. 노래가 있으면 들려줘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자. 약간 옛날 풍이야, 옛날 풍. 들어보세요, 일단. 있어야 들어가? 뭐, 세이야. 야, 이태원 프리덤 아니야? 이태원 프리덤 아니야? 아니야, 들어보세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태원 얘가 여름 노래인데? 태연 부르다. 뭐야? 그래도 웃으려 했지. 버티고 버티며 싸웠어. 솔직히 몰랐어 우리가 미운지.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결혼도 알겠어 아이고 낳겠어. 진실한 정을 보여주겠어. 나가라 미우새 퍼져라 우리 미우새 외쳐라 우리 미우새 노노노노 비어라 우리 미우새 지켜라. 되게 의욕적이네. 비어라 우리 미우새 노노노노 우리 미우새 아이 미꼬. 어이 내 거다 이거. 어이 내 거다 이거. 이 봐봐 내 겁니다. 우리 미우새 아이 미꼬. 끝난 거 같은데? 자, 완곡이 됐죠. 반응이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자, 이상민 씨 10인조 이상의 그룹을 제작해 봤죠. 네. 네.
제작해본 제작자로서 제작자. 어떻습니까? 뭐 이건 무조건 대박이라고 봐야죠. 아, 이게요? 아, 그래요? 뭐 이건 무조건 대박이라고 봐야죠. 아, 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정말 흥이 난다고요? 네. 정말 흥이 난다고요? 뭐 이게 거의 디제이 같은 사람이 무대 위로 한 곡을 12명이 나눠서 그렇죠, 그렇죠. 부르기가 네. 너무 힘듭니다. 어렵죠. 제가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트를 네. 하겠다 하는 걸 좀 오디션으로 제가 좀 아 센터 라인을요? 네. 아, 센터 라인을 좀 뽑아서 네. 메인 파트를 저희가 몰아주고 그룹의 라인. 얼굴이죠 네. 그룹의 네. 얼굴이죠 네, 얼굴이죠 아 그래 오디션 센터 자리 차지하려고 센터 오. 일단 여러분 그 센터 멤버가 되면 특권이 생깁니다. 행사를 뛸 때 맨 앞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맞습니다. 행사비가 오! 백업 라인보다 1.5배 많이. 백업보다 1.5배 많이. 아, 이거는 아주 현실적이네요. 네, 자리 싸움이죠 사실은. 원래는 안 그런데. 야, 괜찮다. 무조건 해야지. 자, 첫 번째 참가자 센터 유망주죠. 아우, 지금 굉장히 많은 투표수를 하고 있는 사진도 강렬해요. 네, 김건우. 아, 이 거의 뭐 예, 자동 센터 아니면 강력한 후보죠. 건우 노래 잘하잖아. 자동 센터 아닙니까? 자동 센터. 김건우 씨. 네. 누나가 있죠. 친누나 있습니다. 친누나 몇 살입니까? 연년생입니다. 한 살. 자, 여기 뮤즈에 나온 거 누나가 모니터 하셨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나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재밌게 잘 봤다고 했습니다. 잘 봤다. 그중에 멤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다들. 오디션에 그게 뭐가 필요해. 자, 그 누나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되게 굉장히 잘 봤다 그랬고 네. 그 누나가 언급한 멤버분이 절대 좋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대로 네. 얘기를 해주세요. 누나가 네. 언급한 멤버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좋습니다. 심사위원, 오디션 보러 오신 분들 모두 네.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렇죠. 누구죠? 탁재훈 심사위원. 탁재훈 심사위원.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어떤 내용이 중요합니다. 김건우 씨. 김건우 씨. 말이 흥분하셨어. 김건우 씨. 말이 흥분하셨어. 김건우 씨. 네. 센터 축하드립니다. 뭐야? 자,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킬링 파트 들어볼게요. 그래요. 솔직히 몰랐어. 우리가 미운지.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가장 비슷해요. 나가라 우리 미우새 버텨라 우리 미우새 외쳐라 우리 미우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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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우리 미우새 지켜라 우리 미우새 믿어라 우리 미우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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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김건우 씨. 잘한다. 잘하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혹시 이 노래 유출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나가라, 우리 미우새. 안무가. 일단은 노래 부분에선 좀 저희를 깜짝 놀랐고요. 예. 예. 막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막춤이요? 예. 나가라, 우리 미우새. 내쳐라, 우리 미우새. 혹시 맞아요? 우리 미우새 따로 따로 우리 미우새 믿어라 우리 미우새 노노노 잘 놓으시네 좋아요 좋아요 좋았습니다 잘하네 자리로 예 잘하네요 잘하네 자 다음 참가자 허경환 씨 나와주세요 자 이 성형을 한 거예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뭐죠? 아, 저도 개그맨 오디션 때 하는 개그맨 그만큼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 저 왜 센터가 돼야 되죠, 본인이? 아,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비주얼적으로 접니다. 예, 저고 여기 뭐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 딱 섰을 때 옆으로 펼쳐지고 키가 커지는 이 모습, 이 센터가 딱 맞다. 그냥 조금만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겁니다. 예, 센터는 요게 맞고.
자꾸 이렇게 재미없게 하시면 저희 일들 도와줄 수 없어요. 경환 씨는 아니 어떻게 재밌게 그 출연료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게 아, 주는 아, 주는 대로 받는데 노래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죠? 예? 노래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죠? 아, 흘 수 있죠. 아, 그게 돼요? 아, 예. 그거 한번 볼게요. 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내 곁에 있는데. 내 맘 몰라줘.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내 곁에 있는데. 내만 몰라줘. 내 곁에 있는데. 내만 몰라줘. 이 장르가 뭐죠? 베란다보다 더 댄스인데요. 그거 해본 건가요? 어, 이게 뭐죠? 이거 해본 건가요? 아니면 아, 처음 해봤습니다. 얻어버렸어. 아, 나 왜 이렇게 웃겨? 어, 이거 괜찮은데? 너무 웃겨. 어, 괜찮은데? 노래 이렇게 해도 슬프지. 내 곁에. 내만 몰라줘. 저기, 아니 이거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어요. 한번 더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해.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재밌어. 한 번만 그럼 좀 더. 아니 이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니 이게 순식간에 지금 좋아.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 너무 좋아. 아 경환 씨. 예. 죄송한데 저 녹화 하나만 하게. 아, 죄송한데 저 녹화 하나만 하게. 아, 그만하십시오. 자, 가까이 이제 녹화 한 번만 하십시오. 아, 저 기분 우울할 때 한 번씩 하게. 아, 죄송합니다. 저, 저 죄송한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네네네. 난 너를 사랑해. 네가 네가 다리가 아 좋았어요. 아 오케이. 아, 아 고맙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 잘 나왔어요. 이거 이러다 센터 되는 거 아니야 저 친구? 아, 아 이번 주는 출연료 따뜻하게 받아왔어요. 아 확인해봐도 확인해봐도 민망하지 않아? 아 민망하지 않아. 나오는 반응 보고 야 이거 얻어 걸렸네. 아 이런 소름 끼치는 게 야 이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주로 가겠다. 좋습니다. 예.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센터 되겠는데? 자, 이제 우리 아 가장 기대 주죠. 아, 네.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김희철 씨. 자, 사실 많은 아니, 아유 많은 분들이 아, 섭섭하네. 아니, 저분은 가수인데 여기 나왔네. 아니, 유명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가수 출신인데. 저희는 사실은 김희철 씨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도 없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 바보야 왜 울어 바보야 왜 울어 에스파파 어느 하나 잘해주지 못한 잘해주지 못한 잠깐만 이 노래 어떻게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디션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저도 오랜만에 노래 들어야죠 세상 눈 감을 세상 그곳에서 어쩌면 널 잊을지도 몰라 의문이죠 뭐 하시는 거야? 웃어 이 바보야 제발 김희철 씨 네. 100점입니다 네? 네? 아니 왜 같이 부르고 100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의 옛날 감성을 끄집어냈어요 이 노래는 다음 참가자 김준호 씨 나와주세요 참가자 김준호 씨 나와주세요 어? 제가요? 김준호 씨? 아, 김준호 참가자님 네 자, 준호 기대된다 얼마 전에 예. 정말 유명한 그 스타 결혼식에 가서 임재범 노래로 축가를 망쳤죠 아 아니요 그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의외로 노래 잘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븐 이다혜 씨 아들 아들 네, 저 영상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김준호 씨의 네. 어떤 그 준비된 오디션 그렇죠, 오디션 한번 볼까요? 봅시다. 전인권 선배님이 부르시는 아이유의 3단 고음 한번. 아, 그래 한번 해봅시다. 전...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아, 아, 아이쿠 어떡해. 아무나 못한다 정말. 나도 신내면 달란다 야. 어떡해. 좋은 걸 아, 아, 아이쿠 어떡해. 아 재밌다. 삼나무. 아 재밌다. 삼나무. 아 재밌다. 삼나무. 자 김준호 씨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김준호 씨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 이상으로서 일단 1차 오디션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